빠지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네. 뭐 운동에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몇 그러니까 몇 킬로 정도가 빠지고 어이 병원에 가봐라 그랬던 거예요. 한 10kg가 빠진다며 알았어요. 그러면 눈에 보였겠네요. 몸이 많이 축났다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얼른 병원 가보셔야겠군요. 저도 이제 아니까 예, 예. 만약에 그런 분들 만나면 빨리 병원 가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아,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갑상선은 수술할 때 이렇게 성대를 건드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근데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수술을 못했지만 두 달간 치료하고 나서 수술을 했거든요. 항암치료를 받고 이 수술 부위가 어차피 이 성대로 가는 신경을 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잔가지라고 하는데 그 잔가지를 한 30% 절단했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고음은 절대 못하고 노래는 정말 힘듭니다 하고 저한테 몇 번을 얘기했어요. 가수한테는 치명적이잖아요. 노래를 못할 것이다. 그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말 산에 다니면서 운동하시고 이제 제가 그래서 사람이 꼭 그 사는 수가 있더라고요. 아, 예. 이제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때 제가 스스로 그냥 연구한 게 예. 아, 호흡이 복식호흡을 처음 해야 되겠다. 복식호흡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사람도 그렇고 이 개 있잖아요. 개. 네. 개가 여름날 더우면 어떻게 숨을 쉬어요? 그죠? 사람도, 아유, 우리 학내 형이 딱 맞네요. 사람도 이렇게 운동을 막 하고 나면 숨을 헐떡헐떡 합니다. 예, 예.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이걸 무조건 호흡을 아래로 당겨야 되겠다. 아. 그럼 여기서 조절이 안 되면 이 밑에서 조절을 해서 노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제가 만든 게 땡치리 호흡법이다 해서 그걸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땡치리 호흡법. 강아지잖아요, 땡치리.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운동을 하면서 막 힘들잖아요. 예, 예, 예. 이 아래로만 해요. 예. 그래서 천천히 갈 때는 빨리 뛸 때는 이렇게 뛰는 거예요. 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근데